템 식물 넘사벽인데. 엘리트 잡을 수 없지. 조각 몸이다. 냉기덱 가자. 냉기. 냉기. 빙하. 저쪽 위에 상점 가서 마지막 거 찾아보고. 오리알콘까지 나왔어. 방어도 좀 제대로 챙겨주는구만. 찍기가 필요하려나? 이렇게 존버덱 짜면은 데미지 빨리 올린 애들한테 버티기 힘든데. 펄스는 나중에 덱좀더 갖춰지면 쓰고. 컴패시터랑 병법 써. 아니요, 베타에만 있습니다. 이게
점점 세진 애들 상대로는 힘들 텐데. 뭘더 챙겨야 되지? 전에는 스킬 카드로 밀집을 올릴 수 있어서 괜찮았는데, 할당이 이제 없으니까. 뭘 넣어서 딜을 따라가야 되지? 메아리? 하나를 위한 모드. 메아리 근데 저거 킹가 트롤라베? 할당 죽었어요. 소주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 잠깐만, 냉정함 3개라고? 유독가스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상점 가서 괜찮은 카드 있나 봅시다. 메아리 나올 줄 알고 설렁설렁 돌렸는데, 병법사를 띄워놔야 메아리를 쓸수 있기 때문에. 메아리 한번 쓰긴 둘다. 이렇게 냉정함이 많을 것 같으면은 이세신님 별로 감사합니다. 저거 0코스트에다가 뭐 쓸만한 거 찾아봐야 일단. 0코스트에 딜 챙길 만한 게 있나? 뭐가 있지? 아, 맞다. 눈보라만 챙기면 되나? 눈보라 덱으로 가는 건가요? 상점 가서 그 결과물을 한번 찾아봅시다. 캘리퍼스 나오면 좋을 텐데. 지우는 건 다음 상점 가서 지워도 되니까 돈 남겨놓고. 여기서 85골드 쓰면은 다음 상점에서 언커먼 카드 살돈 없잖아. 동산 뽑자고요. 아!
상대를 맡겼어. 뭐야? NPC 상자 안에 넣었어. 처리했는데? 돈도 내렸어. 띠용? 입관했습니다. 이거 패치했다고 하지 않았나? 어째서 그대로지? 아니 그나저나 왜 없냐? 없어. 상점 두개 돌았는데 없어. 일제 사격이라도 써야 되나? 일제 사격으로 딜 땡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니 신성 써봤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에 저거 지우는 게 낫죠. 뭘 지우지? 만만한 게 타격 아니겠어? 아니 냉정화 많아 지울까? 아 수비 좀 되겠다. 내 메아리 2코되는 거 아니었어? 메아리 휘발성 삭제로 바뀌었어요. 메아리 너프됐습니다. 그래도 내 덱에서는 최선, 이게 최선이야. 내 덱에서는 이거보다 나을 수가 없어. 파지직을 빨리 강화해서 0코스트로 만들어줘야겠네요. 눈보라 나왔다. 야, 이럴 거면은 저거 필요 없었겠다. 급해서 집은 거였는데. 아니, 메아리 이것도 참. 은근히 노네.
이걸로 이제 파지직을 계속 쓰는 거지. 눈보라 벌써 14딜까지 올라왔고. 뭔가 덱은 된것 같은데 자야겠죠? 아니, 뭐 이렇게 나와. 하, 참. 커패시터 나왔고. 힘내요, 메아리. 오, 가와. 눈보라겠죠, 그러면. 으악. 개도삼. 은지자매 이래서 V싱크 되어있어요. 요거 캡처카드 문제인 것 같은데. 근데 왜 슬더스만 이러지? 네, 메아리 하향 됐어요. 어, 돌려야 되지. 아예 포션 써서 잡을 걸. 눈보라.
포션을 전턴했었으면 이번 턴에 안 맞았을 텐데. 이제 자야겠죠. 빙하 나왔다. 아, 근데 빙하 안 써도 되잖아. 냉정함이 더 나을 것 같은데. 눈보라 못 쓰는 거는 속박당해서 그래요. 여기서는 메아리 쓸수 있어. 얼방. 메아리 쓰고. 커패시터에다가 메아리 넣어야 돼. 이런. 커패시터에 메아리 써야겠죠. 아닌가? 슬롯 5개로도 충분한가? 충분하겠죠. 이번 턴에 커패시트 있읍시다. 충분할 것 같아. 어쨌든 눈보라만 중요한 거니까. 아, 내 눈보라. 야, 좋은 말로 할때 갖고 와라. 제냐타 우클. 확실히 메아리가 진짜 좋아. 아야. 조각 모음 더 있었으면 좋겠다. 눈보라 써야 되는데. 조각 모음 하나 더안 나오려나? 아이고. 아, 여기서 눈보라가 안 나오네. 눈보라 두번 쓰면 되는데. 어, 됐다. 밑작업 쓰면은 타지직으로 계속 들어올 수 있지 않나? 밑작업 쓰고 파지직 냉정함, 파지직 냉정함, 파지직 냉정함. 파지직 두장 있으면 파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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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텐데, 파지직 한 장으로는 안 되겠죠? 인공지능으로 저거 좀 늘려보자. 커패시터 같은 거 찾고. 일제사격 이런 거 지워야죠. 일제사격이나 꽃샘추위 이중시자 이런 것들.
배터리. 배터리로 빨리 메아리 쓰자. 상점 가서 바로 하나 씌우고, 강화든가 자든가 하고, 저희 가서도 하나 더 지우면 될것 같은데. 근데 물음표 가다가 물음표 가다가 구불구불길 나옴. 메아리가 욕심이었나? 커패시터 빨리 쓰고. HMS님 어서오세요. 아, 요거 괜히 했네, 이 짓거리. 화상 딜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잘안 터져요. 베타 서버 버그인가 봐요. 지우면 되겠죠? 메아리 지워버릴까? 아니야. 이중시전이나 일제사격 정도? 다음 상점 저기지? 그러면은 아, 더 써야겠다. 오예. 일단 포션 먹고 냉정한 커피. 메아리 소비해야 되나? 파워카드 다뺄 때까지는 맞아야 되네. 일단 조각 모르네. 이제는 안정적으로 돌아가죠. 냉정함 스피나다가 눈보라로 마무리하면 되네. 되죠. 아, 밑작업이다.
딱 필요없는데. 눈보라 두 개로 정리될 때까지. 자야겠죠. 병봉기 할 것도 없는 게 그냥 냉정함 세 번 돌리면 다 잡히잖아. 그냥 넣어놓을까? 냉정함 쭉 돌리고. 메아리 약간 괴력이네. 뭐 어쨌든 저것도 쓰긴 써야 돼. 눈보라 쓸 때까지 딜 어떻게 땡기지? 빨리 눈보라 돌려야 돼. 고마워요 물봇. 피격이네. 쓸까? 그러게요. 빙하가 하나 있으면 더 좋으려나? 그리고 생각보다 창의적인 인공지능이 방해되네요. 근데 저게 있어야 또 덱 파워가 안 쪼들릴 것 같아서 지금이라도 지울까? 저걸 계속 데려가야 되나? 아니야, 계속 데려가야 돼. 핑핑이 잡으려면은 커피 하나 더 할까?
광기 이벤트! 이런, 젠장. 커피 하나 더 살까? 아니야. 아닌가? 예, 베타에서 소주 본적 있습니다. 그린 동안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나이스. 까진 아니고요. 알파상 그만 넣어 저것들. 아니 불과 얼음 얼불노 화상 댐질 버그인 것 같아요. 화상질이 안 들어요. 그러게요. 임펄스 하나 있으면 좋을 텐데. 이제 파워카드만 잘 나오면 깨겠죠. 어, 메아리다. 직원님 뭘로 감사합니다. 이제 파워카드 하나만 제대로 잡히면 된다. 진짜 조광모 하나만 잡혀라. 버퍼? 아이고 핑핑이가 데미지가 빨리 세지는 편이 아니라서. 아니 메아리 몇 스택이야? 메아리 7스택. 아, 갑자기 분위기 핫해지는데. 한 장 쓰면 다음 턴이야. 아니
메아리 14스택. 아니. 메아리 26스택. 아이, 사운드다. 사운드 터진다. 아, 잠깐만. 죽는다. 어떡하지? 핑핑이 계속 세지는데. 26메아리. 눈보라 몇 스택이야 이제? 아이, 눈보라 한 방이다 이제. 에이, 눈보라 나오면 끝나. 에이, 눈보라 나올 때까지 기다려라. 간다잉. 딱 되라. 아하하. 감사합니다. 펜촉까지. 나이스. 눈보라 덱이었습니다. 케이덱. 메아리 덱이라고요?